북한 인민들이 김정은만 보면 저절로 눈물 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북한 영상들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보는 사람들은 죄다 눈물을 흘린단 말이야. 단체로 연기 수업을 받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울지 않으면 잡아간다, 울어야 뭐라도 떨어진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단 말이야. 바로 조선소년단 때문이었단 말이야. 한국에 방탄소년단이 있으면 북한에는 조선소년단이 있단 말이야. 만 8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요때부터 정은이 가족에 대한 세뇌교육이 시작된단 말이야. 가입 후에는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의 족보를 다 외워야 되고 얘네가 거짓부렁으로 만든 신하들까지도 암기 대상이라 말이야. 고작 이 정도로 눈물이 나냐 할 수 있는데 아직 정체성이 없는 나이라 김정은이 신이라고 가르치면 비판 없이 신뢰하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김정은이 신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는 거였단 말이야. 히틀러 청소년과 독일 여학생단도 나치가 독일 청년들에게 사상을 주입해서 세뇌시켰던 조직이었는데 이렇게 독일과 소련에서 베껴온 거란 말이야. 아주 그냥 독재자들끼리 잘 논단 말이야. 한 탈북자는 탈북 후에 뉴스에 김정일의 사망사건이 나오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다가 어라 나 왜 눈물 흘리지? 하며 놀랐다고 하는데 어릴 때의 세뇌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거란 말이야. 우리 정원에는 쉬지 않고 먹는 거 보니 어릴 때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세뇌를 받은 것 같단 말이야. 한 시간 동안 입 열지 마셈. 성공 시 치킨 무한 리필. 아이고 탈북민님께서 쌀 500g 하미션을. 네 식성에 한 시간이나 못 먹으면 죽겠지. 잘 가라 김정은, 가족의 원수. 저게 되네 씨발.